챗GPT로 챗GPT로 스페셜 미닝 위드 버브 나운 콤비네이션,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동사 형태에 대한 하나인데, 다양한 동사 형태가 있는데 보통 동사 플러스 명사의 형태에 대한 하나의 의미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얘가 몇 개의 동사에서는 좀더 다른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make, 그 다음에 take, 그 다음에 뒤에 있는데 break,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동사와 명사가 서로 합쳐져 가지고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개별 워드 자체로부터는 즉시 명확하진 않은데, 그게 서로 이렇게 합쳐지면서 의미가 되는 표현들입니다. 이게 동사 부분에 아주 많이 쓰이기 때문에, make 다음에 noun. 어떤 특정한 명사와 make가 쓰일 때그 의미가 좀 다른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make apologize 하면 사과하다가 되고, make cancel 하면 취소하다가 되고, 그러니까 cancel 자체도 취소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make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좀더 구체화하는 거예요. make plans라든지, make appointment라든지, make it 하면은 다양한 형태의, 지금은 이시 지금 to sleep라는 to 부정사로 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명사의 의미로 쓸수 있는 거죠. 요 표현 자체도 잠자다, 잠자게 만들다, 뭐 이런 표현인데, make to sleep를 그냥 단순히 잠자게 만들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한 단어로 make to sleep 하면 잠자다, sleep이랑 같은 의미인데 조금 더 make라는 단어를 써서 뭔가 액션적인 측면, 어떤 행정, 행동, doing의 측면을 강조하는 어떤 표현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take도 한번. 테이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테이크 역시 메이크처럼 테이크 나온이 어떤 의미냐면 받아들이거나 참거나 또는 필요로 한 것에 대해서, 시간이나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테이크라는 동사와 명사가 어울려서 쓴다 이런 거죠. 자, 받아들인다. Take the stress 하면 스트레스를 받다가 되네요. Take a walk 하면 걷다. Take shower 뭐 이런 표현 많이 있는데, Take a lot of courage, a lot of courage.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다, 있어야 된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테이크가 take days 하면 얼마 정도가 걸리다. take days, several days, take time. 아, 예를 들어서 take me to go there. It will take 2 hours for me to go there. 이런 식의 어떤 take라는 표현이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죠. 시간과 함께. 그 다음에 break라는 표현이 있는데, 자, break가 명사하고 쓰일 때는 어떤 의미냐면은 분리하거나 또는 일을 마치거나 또는 잠시 쉬거나 할때 쓰는 거죠. 자, 우리가 보통 break time 이렇게 하는데, break time 자체도 시간을 break 깬다, 그냥 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break라는 단어가 명사하고 어떻게 와서 의미가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이거는 내용상으로는 어떤 일이나 또는 휴식, 잠시 멈춤 이런 것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He accidentally broke the vase while cleaning. 이거는 꽃병을 깼다 이렇게 되는 거고, I need to take a break. Take a break 하면은 휴식을 취하다 이렇게 되겠죠. The car broke down on the way to the airport. Broke down, 망가졌다, 고장 났다, breakdown. down이라는 의미로 브레이크가 망가지다 이런 의미가 되네요. 자, run의 의미는 이게 run이 달리다인데 운영하다 또는 뭔가 지속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operating, 자, 작동하거나 아니면은 managing something, 어떤 걸 다루거나 flow, continue, 지속되거나 이런 표현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run이. 보면 시간의 지속성. Run a small business. 운영한다. 작은 사업을 운영한다. Run for 2 weeks. 2주 동안 영화가 상영이 된다. 이때는 run이 상영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Live run through 흘러간다. 달리다가 아니라 run through. 흐르는 강물처럼, 이런 표현처럼 run through 흐르다. 그다음에 이 동사와 명사의 조합, 콤비네이션이 특별한 의미로 영어에서는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그 내용의 프레이즈, 구문의 어떤 콘텐츠, 내용과 의존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 구문에 의존되는 사용, 구문 사용 의존에 따라서 특별한 내용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동사와 명사가 하나의 조합을 이루는 것 중에 자주 사용되는 표현 중에 어떤 게 있냐면 make 하고 그 다음에 take 그 다음에 run, 이런 동사와 사용되는 make, take, run과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명사군이 많다. 그리고 의미도 좀더 상당히 좀 구체화되는 형태의 표현이 된다. 이게 하나의 동사 패턴 중 1입니다. 동사 패턴에 대해서는 왜 중요하냐면, 영어에서 동사 부분이 주어 다음에 이 동사 부분이 나오는데, 이 동사의 어떤 패턴이, 영어는 어떤 특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패턴이 대략 한 8개 정도 되는데, 이 패턴을 잘 알고 있으면 영어가 쉽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오늘 리뷰한 것은 동사 패턴 8개 중에 하나, 동사와 명사의 구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